다음 주면 1월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새해 세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지요? 특히 금연은요, 마의 3주라 그래서 계획하고 3주 넘기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3D 아바타를 이용한 금연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영애 기자가 소개합니다. 흡연서 만드시겠습니까? 금연서 만드시겠습니까? 흡연서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술집. 맥주를 마시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 봅니다. 같이 피우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지만 유혹은 계속됩니다. 너 진짜 피워?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마누라 몰래 피워. 가상현실 금연 치료 프로그램은 이런 상황에서 담배를 절제하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치료 첫 회에는 아바타를 보면 흡연 욕구가 증가하지만 반복하면 욕구가 6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주위 친구들이 같이 피니까 저도 계속 같이 피고 싶게 되고, 10년 넘게 하루에 반갑 이상씩 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5가지 정도로 많이 줄였어요. 가상현실 금연 프로그램은 면박 주는 직장 상사와 잔소리하는 아내 등 담배를 찾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을 구현합니다. 4주의 금연 성공률이 70% 정도 되고요. 3개월 후에 50% 정도, 6개월 후에는 40% 정도의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치료는 기존의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걸로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이영애입니다.